새벽에 한 5시 45분에 일어나서 6시부터 7시 반에서 8시까지 새벽 훈련을 하고 또 3시부터 5시 반까지 오후 훈련을 하고 8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야간 연습도 하고 그다음 또 다음 날 새벽을 위해서 좀 일찍 자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학생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경영대 학생회 대외협력 국원 김태구였고요. 군대 갔다 와서는 경영대 49대 부학생회장 김태구였고 3학년 때는 경영대 제50대 학생회장 김태구였고 지금은 50대 총학생회장 김태구인데 제 스스로를 그런 앞에 붙는 호칭 제외하고 표현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가장 탈출하고 싶으실 때가 혹시 언제세요? 지금 당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진 틀이 있어가지고 좀 자유시간이 없어서 그때 아 나도 놀고 싶다? 그런 생각? 아, 탈출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1학번 농구부지장 전현우입니다. 저는 제50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고 경영학과 1, 2학번 김태구라고 합니다. 네. 저 혼자 첫 여행을 떠나려고 청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재밌었습니다. 또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량리역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뿅. 7이었어, 7. 그래서 오늘 새벽 훈련도 안 하고 오후도 훈련 없고 야간 게 없고 자, 일로 와봐. 가자. TV 보러 가자.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캠 주점을 시작으로 다음 주도 이제 쭉 주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천막이나 아니면은 뭐 오는 물품들을 다 나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하다가 새벽 한 3-4시쯤 잠 들었습니다. 야. 백양양. 저기 봐. 야. 형들끼리 싸워. 야, 면장면이다, 면장면. 자, 창문 깨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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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미트. 대한민국 학교 어쩌라는 거야? 가평이다.
가평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단 오늘 첫 번째 목표인 번지 점프를 하러 한번 무섭지만 번지 점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뛸 수 있게 잘 지켜봐 주세요. 번지 점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떠야 되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을 좀 쫀득쫀득하게 만들고 장사를 잘하네요. 아. 주말엔 여기 사람 많죠? 네. 일단 저가 여기 여기 번지 점프가 있다는 걸 알고 애들한테도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들 여기 뛸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 뛰는 거 보고 내가 뛰어야 되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심호흡 한번 하고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보고 싶은데. 네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보고 싶은데 아 다시 보기가 되나? 여기 있다. 신호. 언니들이 어떤 부분은 좀 몰랐어요. 어떡해. 몰랐으면 좋겠대. 야, 몰랐으면 좋겠대. 님 거 아니, 와, 님 거 아니고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선을 딱딱딱 그어 놓으시면 안 되죠. 포식자의 매력. 와, 포식자의 매력이 미친, 뭔. 맛있겠다 싶을 때 밥을 먹어보자. 치치 밥 먹자. 그 핫링클 치킨 한 마리 갖다 주세요. 아 너무 슬퍼. 너 왜 계속 물어? 너 물면 돼 안 돼? 너 그 무슨 개 박사님한테 보낸다. 얘 뭐 개껌 같은 거 없나? 봐봐. 자. 일단은 얘가 사람을 안 무서워하고 애교가 엄청 많고 그리고 그냥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올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일 때 좀 채우려고 집에 많이 와가지고 이제 뭐 밥도 먹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 이제 얘가 옆에서 이렇게 발발거리고 있으니까 좀 많이 힘도 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좋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배도 진짜 오랜만에 타가지고 저기 남이섬이 보이는데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남이섬에 도착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남이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 울산 사람인데 저희한테 경주 뭐 불국사나 이런 거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서울 친구들은 남이섬을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갔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좀 혼자만의 여행 같은 거를 남이섬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남이섬을 가보게 된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사진 하나만 좀.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진을 찍겠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 애기들이 손을 잡고 아 너무 귀여워.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짜짜짜 차라라. 그 밥 먹어. 밥 있어. 가자. LG 1차로 그럼 일단 올라와봐. 내가 네가 보이면 거기 걸어갈게. 거의 이거 약간 그 옛날에 무슨 TV 프로그램 나왔던 그거 같지 않냐 약간? 그 뭐지? TV는 사랑을 싶은가? 야 빨리 건너와 네가 촉구자. 야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뭐 양반이 뛰지 않아. 양반 같은 소리 하지 마. 안 돼. 너무 웃긴데? 아주 조금도 웃을 수 없어. 저랑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고 저하고 이제 2008년도에 처음 만났으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이제 2018년이니까 딱 10년 된 친구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논산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가지고 이제 휴가 같이 2박 3일씩 나오는데 그러면 올라올 때 같이 기차 타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 같이 기차 타고 내려가고 대학교 와서는 이제 맨날 저희 데이파크에서 술 마시고 오늘 1시간 반 걸려서 일산에서 여기까지 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엄청 친한 친구가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화를 해서 빌더라고요. 한번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은 딱히 제가 할 일이 없었어가지고 그래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날씨 진짜 너무 좋네요 오늘. 지금 시간이 2시 10분이면 이제 애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수업을 끝나고 오후 훈련을 나갈 시간인데 애들이 저의 빈자리를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느끼고 재밌게 다들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빌리러 가보겠습니다. 대박. 원래 은행나무 자전거 빌리는 곳 더 가야 되나? 저기 죄송한데 자전거 빌리는 곳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자전거는 어디서 빌리는 건지. 드디어 자전거 대여점을 찾아서 자전거를 빌리러 왔습니다. 재밌게 한번 이제 자전거를 타러 렛츠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안전 우선으로. 네, 나올게요. 와. 대박 진짜. 그래서 여기서 드라마를 다들 찍는구나. 지나갈게요. 저 농구 4학년 때 시작하시면 네. 나서서 시작하셨나요? 아 예, 진짜 그때는 키 크고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근데 진짜 다니는 학교에 우연치 않게 정신 농구부가 있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아 어릴 때부터 진짜 수학여행, 뭐 소풍, 수련 이런 거 못 가봐가지고 계속 훈련한다고. 네, 그 말을 하는데 지금. 혼자 이렇게 자전거를 타본 거는 태어나서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항상 뭐 친형이랑 타거나 아니면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4학년 형들이랑 탄 적이 있었는데
그냥 훈련을 안 하고 일탈을 했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진짜. 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도 되게 같이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혼자만의 시간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시간을 자주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 있는 법이니까,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았고, 이 에너지를 받은 만큼 더 열심히 또 일상에서 하다 보면,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도 2월 달에 야, 진짜 인생 일생 일대의 실수라고. 돌릴 수 있으면 나는 그 시점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나도 너도 알겠지만 나도 고려대학교 학생 중 한 명이고 똑같단 말이야. 내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야. 뭐가 달라? 똑같지. 나도 똑같은 고대생이야. 드립한 번만 쳐도 돼? 아, 드립 치지 마. 한 번만? 치지 마. 안 돼.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잖아. 나는 내년에 1년 학교 쭉 다녀서 취준하고 그 다음에 취업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한 학기 더 다니고 똑같은 취업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와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냥 이제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약간 뭔가 내 이름 앞에 수식어가 없는 때가 언젠가 올 거 아니야. 그냥 김태구인 날이 올 거잖아. 그때가 됐을 때 뭔가 그런 그런 기대? 그러니까 과연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보통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 뭐 연예인병이라고. 이게 왜 연예인병이야? 연예인병이랑은 다르지. 농담이고. 쉬는 거, 힐링이라는 거, 휴식이라는 게 과연 뭐 여행을 막 가고 어디를 가가지고 막 뭘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휴식일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진짜 휴식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휴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 왜냐면 혼자 있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좋아. 왜냐면 나 혼자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막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다 보면 내가 또 너도 부르고 혹은 다른 사람 혼자 보내지 그랬냐 그냥. 그래서 널 불렀잖아. 힘들다. 그런 거 같아. 내가 쉬는 방식이 그런가 봐.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 휴식 패턴이 똑같아진 것 같아. 맨날 너한테 당일날 연락을 하잖아. 한 12시, 1시쯤에 야 너 오늘 뭐해? 3시쯤에 야 너 오늘 뭐해? 네가 나 친구랑 약속 있어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버리고 나한테 와라 하든지 아니면 할 거 없다 그러면 오라고 하잖아. 그런 게 약간 내가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집을 잘 못 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름의 좀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학교 일을 조금 잠시 하루 동안은 좀 버려두고 이제 와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참 많이 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점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밤새 계속 그 안전관리 스태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하루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또 자고 또 놀고 하면서 쉬고 하면서 좀 이렇게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